자, 여러분들 이거는 천엽입니다. 천엽. 이 천엽인데 이거를 예, 껍질을 이걸 다 이제 벗길 거예요. 좀 하얀색이 나오도록. 예. 그래서 이거 잘 씻은 거를 끓는 물에 한 15초 정도 담그면 이 껍질이 아주 기가 막히게 또 잘 벗겨줍니다. 또. 아. 자, 어떻습니까, 여러분들? 천엽 많이 드셔보신 분들, 이런 색깔 혹시 천엽 보셨나요? 뭐 양 이런 건 깐 양 이런 건 보셨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천엽을 이렇게 좀 껍질 안 까고 먹는데 일본에서는 그 시로센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껍질 깐 이 천엽이 나오더라고요. 한번 오사카에서 먹어보고 맛있어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리고 소생골도 좀 사왔습니다. 보세요. 어우. 자, 어서 들어오세요.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이 아는 천엽은 약간 검은빛이 돌거나 아니면 살짝 회색빛이 돌죠. 근데 요거는 딱 보시면 마늘, 간장, 기름, 소금에 해가지고 소주 한잔 먼저. 아, 다들 어서 들어오세요. 반갑습니다. 어이, 쏴서. 다음. 나 식감 좋아. 소리 좋죠? 아이고, 마트 갔더니 홍청양고추가 있더라고요. 이거 한 번씩 먹어주면 맛있어요. 매운데 달달하고 아삭함은 확실히 청양고추보다 적지만 기존 천엽하고 지금 천엽하고 어떤 게 더 좋은 거야? 이제 좀 깔끔하고 꼬들한 맛은 이게 더 좋죠. 네, 조금 더 질긴 재건한 식감, 턱이 오늘 좀 더, 나는 오늘 턱을 좀 혹사시키고 싶다 하면은, 그냥 천엽도 괜찮고. 그냥 이거 부드럽게, 깔끔하게 먹기엔 또 요게 느낌이 있습니다. 자, 한잔 더. 자, 등골. 아, 이건 만능장이야, 진짜. 이 참기름, 다진 마늘, 소금. 뭐 등골. 쏴서. 이건 좀 보들보들한 푸딩 같은 느낌. 살짝 조금 단단한 푸딩 같은 느낌. 아, 좋아 좋아. 아, 좋아. 좋아. 한 젓갈 가득 잡아서. 만족 만족. 씹는 식감 좋아하시는 분들 만족하실 거예요. 소 등골 막상 먹으면 아무 맛 안 남, 비위 약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. 요거는
식감. 예. 입 안에서 좀 크리미하게 씹는 식감. 요런 걸로 해가지고 좀 드시고, 요거는 이제, 요것도 식감이에요. 이건 다 그냥 식감으로 드시는 거예요, 이제. 아, 깐 양은 많이 있죠. 우리가 또, 그, 뭐야. 양평의 전국 같은 거 먹을 때도 깐 양, 나오잖아요. 잡사육 싫어하는 음식 있어요. 싫어한 거 있죠, 음식? 예. 상한 거, 썩은 거. 예. 더러운 바닥에 떨어진 거. 예, 그런 거 싫어합니다. 쏴서. 요게, 와우. 껍질 벗겨놓은 거는, 입 안에서 좀 더 매끌하면서, 또 부드러워가지고, 이게 또 와사비랑 또 되게 잘 어울리네. 예. 안녕하세요. 일본 음식인가요? 꼭 굳이 일본 음식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. 이거, 예. 천엽. 요거는. 사실, 요거는, 일본에서 이제 오사카 지역에서 이렇게 먹는 곳이 몇 개 있는데, 일본 이자카야 같은 데 가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, 이건 사실 호르몬이라는 내장을 먹어도 어떻게 보면 뿌리가 우리나라 음식의 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. 예. 그걸 이제 일본에서 오사카 지역에서 좀 변경을 해가지고 먹는. 아니, 우리나라도 흰 천엽 해가지고 이제 또 먹었다는 얘기를 한번 본 적이 있더라고요. 물론 판매하는 건 못 봤지만. 술 먹고 마누라에게 실수해 지금 10일째 금주 중인데 잡사님 방송 보면 위안을 삼습니다. 아유, 참, 애주가분들. 술 드시고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. 우리는 가끔 그래요. 술 탓을 해요. 우리 절대 술 탓을 하면 안 됩니다. 우리 사장님들. 술 먹고 한 실수는 그 술 먹은 우리 인간이 하는 거예요. 술은 죄가 없습니다. 그 술 조절을 하지 못하고 먹은 우리의 죄지. 그게 절대적으로 바뀌어야 될 말이 있어요. 아, 내가 어제 미안하다. 술이 과해서 그랬다. 아, 이건 술 핑계를 대는 거예요.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. 미안하다. 내가 미친놈처럼 술을 조절 못하고 먹어서 실수를 했다. 쏴서. 천엽이나 이런 거 씹히는 식감,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거 한번 좀 고생스럽다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수화사. 아유. 어우. 고추냉이 코 확 때리네. 어우. 아우. 등골은 무슨 맛 나나요? 등골은 특별한 무슨 맛이 나는 건 아니고, 식감으로 먹어요. 살짝, 무미합니다. 무미하지만, 좀 크리미하면서, 살짝 푸딩 같은 느낌도 딱 들고, 뭔가, 염도가 다 빠진 좀 부드러운 치즈 먹는 느낌? 예. 저는 좋아요. 이 식감. 좋아서.
아유. 자. 아. 쏴서 와우 아우 싸서 아유 괜히 읽었다 어 괜히 읽은 것 같았어요 야 이거 초장에 먹으니까 또 맛있네 싸서 어? 어. 초장이 또 마지막에 또 캔을 해주네. 아우. 짠. 그 와중에 또 소 고른 초장에 못 찍겠어. 짠. 써서. 아유. 아. 아, 우리 이렇게 편하게 좀 먹읍시다. 네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,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